안녕하십니까. 일본 번개 토크쇼. 날씨가 더워서 저 처질까봐 제가 더욱더 톤을 높여서 말을 하자니, 자, 저도 돈 들여서 영양제 받고 오늘도 파팅하자고. 자, 여름에 어우 땀나고 막 짜증나고 이러시잖아요 여러분. 근데 자, 한 가지 또 자 말씀드리자면은, 자, 한 잔의 술은 재판관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.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. 한 잔의 술은 재판관, 우리 판사, 검사들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. 우리 한 잔 먹으면 서로 화해하고, 한 잔 술에 서로가 이렇게 우리 서로 뭐 나쁜 것도 좋게 해결할 수 있고, 자, 술 한 잔, 이게 진짜 술은 잘 먹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, 유대관계 다,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는 다 뭐야, 우리 저거 뭐냐, 이거 오다 딸 때 다 이렇게 만났을 때 다 술하고 한 잔씩 먹으면서 여러분들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? 다 뭐 룸사롱이니 뭐 술집이니 호프집이니 다 뭐 이런 데 가서 한 잔씩 와인 한 잔씩 하면서, 뭐 양주 한 잔씩 하면서 맥주 한 잔, 뭐 커피 한 잔, 뭐 커피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젤로, 그리고 기분 좋은 게 뭐냐, 술 한 잔 딱 먹었을 때 기분 최고 좋아. 대빵이야, 완빵이야, 좋아.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지나치면 안 됩니다.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어떤 분이 삼거리에서 술을 먹고 대짜를 뻗어 있어. 야, 그건 아니지. 그렇게 먹고 뻗으라는 건 아니오. 그 술은 좋은 뜻으로 술을 먹으면 여러분 유대관계, 그리고 그 말 못하는 것도, 왜 내성적인 사람들 있죠, 그런 분도 술 한 잔 먹으면은 다 그러는데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술이 참 좋습니다. 나쁜 게 아니야. 근데 술 먹고 그 삼거리 사거리에서 그 대짜를 뻗으면 안 됩니다. 새벽까지 아침에.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. 여러분들 술 한 잔에 여러분 재판관보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다 술로서 다 조인해서 우리가 만날 때는 꼭 술이 있고 무엇이 있어야 이렇게 또 그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한 잔 술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오다 같은 거 따시기 바라면서, 자, 여러분 사랑합니다. 1분 동구 벗겨주셨습니다. 이만 끝.